자, 마로니의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로니의 대표기자 유초하입니다. 네, 저 이원영입니다. 오늘 좀 특이한 이야기를 좀 한 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한 10년이 이제 거의 됐습니다만, 이명박이 대운하를 놓겠다고 막 설칠 때 그 4대강을 살리기 위해서 한국 인구 중에 가장 열심히 노력한 분입니다. 수원대 교수 이원영 선생이시고요. 최근에는 생명운동, 특히 생명을 파괴하는 핵을 막아내기 위한, 이 땅에서 소멸시키기 위한 생명 탈핵 운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요건데요. 생명 탈핵 실크로드입니다. 생명을 제대로 보존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내기 위한 범지구적 운동을 펼치는 것이죠. 아무리 짧게 잡아도 한 3, 4년 걸릴 겁니다만, 이제 그 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보다 많은 이 참여와 격려, 뭐또 후원, 이런 걸 기대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원영 선생님 자기소개를 잠깐 좀 해주시죠. 뭐 지금까지 해오신 일, 앞으로 하실 일, 이런 거. 저는 도시계획을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에서 교편을 잡은 지 이제 한 30년 다 돼가는데, 그동안 90년대, 2000년대까지는 평범한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서울 광장을 설계를 하고 완성을 할 때까지 추진을 해오고 완성을 지켜보는 그런 과정은 있었습니다만은, 대체로 그 제 전공 분야의 연구와 공부를 하면서 평범하게 교수 생활을 해왔던 편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가 2008년도 2007년도에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명박 후보가 한반도 대운하를 주장하면서 공약으로 나섰습니다. 공약을 들고 나섰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1990년대에 제가 경기도의 도시계획을 자문할 적에 경기도 고위 공무원으로부터 경북 운하 구상 보고서에 대한 타당성을 좀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전문가 교수들과 관련 분야의 전공 교수들과 함께 그 타당성을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수는 1997년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북 운하 구상이라는 것이 기본 요체가 뭐냐면, 낙동강과 한강을 연결해 가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배로 물건을 실어 나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운하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공사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백두대간, 그러니까 태백산맥의 밑을 터널을 뚫어가지고 배가 다니도록 하고, 물류를 실어 나르자 하는 그런 취지에. 관광까지 하겠다 그랬죠. 관광까지. 관광까지 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운하를 가지고 관광을 한다는 이야기는 저는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수송도 사실 말이 수송 안 되죠. 말이 안 된다. 이제 그 경북 운하 구상 보고서 안에는 주로 물류 수송 경제성을 가지고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걸 누가 주장했는가 껍데기를 보니까 세종대학의 주무라는 이사장, 이사장 이름으로 해서 주장했는데, 그게 그때 아마 이명박 의원이 관련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처음 본 아이디어라서 백지 상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검토를 한 지 한 일주일, 2주일 지나기 시작하자, 아, 이 구상은 말이 안 되는 건가 하는 대반에 알아차렸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이 바다가 없으면은 운하라는 게 성립이 되는데,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바다를 통해서 무거운 물건이라든가 대량 화물 같은 걸 얼마든지 실어 날 수가 있고, 또 고속도로도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물류라는 것이 수요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문화라는 것을 뚫어가지고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경제성이 있으려면은 비용이 적게 들어야 되잖아요. 네. 나온 산출 비용이는 비용이 아니 운하로 다 시간을 다 그러니까 그런데 운하라는 것은 반드시 배를 물건을 갈아 실어야 돼요. 환적을 해야 돼 반드시. 왜냐하면 바다에서 다니는 배하고 그러겠죠. 강에서 다니는 배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물건을 실어놔야 돼. 실어나르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판정이 그때 났어요. 그러니까 아니, 경제성은 없고 화물들에게 관광을 시켜주는 거구만요. 그렇죠. 비싼 물류비로. 그 당시에 이제 제일 또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하고 적게 내리는 시기하고 차이가 큽니다. 특히 겨울에 비가 적게 내릴 적에 이 운하를 배를 달려면 물을 가다 놔야 되는데 물을 가다 놓으면은 물이 갈 속이 오염이 되니까 이거 먹을 물이 몽땅 다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하고 달라 우리나라는 강에서 치수하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상당수가 대부분이 그 지하수를 퍼올려서 먹든가, 그것을 이제 주위에 그 하저에서 이렇게 저류시켜가지고 먹거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강의 수질이 좋다 보니까, 이 강에서 바로 취수해가지고 살짝 정수해서 먹는 그런 나라인데, 그걸 갖다가 물을 가다 놓으면 물이 오염이 돼가지고, 먹는 물이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 당시에는 이제 이거는 사업이 전혀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다. 그래가지고 사실 분석한 열 가지들은 엄청 한 2-3주 만에 이거는 뭐 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해가지고 국토 파기도 하고 생태계 파기도 하고 말할 그렇죠. 것도 없고 딱 그 두 가지만 가지고도 이제 안 되는 걸 판명이 났어요. 판명했는데 그게 딱 10년 후에 대통령 공약으로 등장했어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 시장 때부터 준비해가지고. 근데 이 공사 이게 하는 이유가 빠른 거예요. 대형 공사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대형 공사하면 뜨거운 물이 생기거든요. 뭐든지 하면은 우리가 연말 되면은 그 멀쩡한 보도블록 뜯었다가 다시 고치는 거 뜯어가지고 다시 고치는 거 그거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건설회사 사장 출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이유가 빤하게 보이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걸 갖다가 뭐 다른 데 장난치는 게 보도블록 정도는 애교를 봐줄 수가 있지만 이거는 먹는 물을 갖다 오염시키고 이건 기능성도 없는 데다가 아니 비용에다가 역사적인 나중에 부수 이 악효과가 얼마나 큽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그래야 이제 아 이게 말도 안 되는 사업이다. 그래 이제 다른 교수들은 이 정체를 잘 몰랐어요. 한 번 더 대원하니까 야 뭐 그런 게 있었나 하고 막 몰라가지고 야 뭐 경제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그 경제과 교수들이 그 대표적인 교수가 누구냐면 고려대학교 곽승준 교수예요. 곽승준. 곽승준 교수가 이제 아 경제성이 뛰어나다 막 하면서 막 하는 거야. 아, 고대 선후배관이네. 아 고대 마피아인가요? 그래서 이제 아 그래서 이 제가 아니까 그 만나는 교수마다 제가 뜯은 거예요. 수원대학의 저기 뭐 수도권 일가에 있는 교수지만은 그게 소문이 났어요. 아 수원의 모 대학 교수가 운하가 정말 나쁜 거라고 막 주장을 많이 열심히 하더라는 소문이 서울의 대학가에 이제 퍼진 거야. 퍼져가지고 한데, 이제, 그때, 그, 서울에 있는, 저기, 교수들이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수원대학에 있는 이원영 교수도 같이 자리를 함께 하자. 해가지고 이제 갔어. 가니까 2008년 1월 달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가니까 막 이야기하는데 그분들도 이제 토목과 교수도 있고 경제과 교수도 있고 환경 뭐 계획하는 교수도 있는데 저는 옛날 문건을 봤으니까 서서하게 알잖아요. 그 나쁜 걸 갖다 다 이야기하니까 교수들이 막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자기네들도 더 많이 알거든. 정보가 민망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문화반대 교수 모임 결성을 하는데 당신이 정책위원장을 하시오. 제일 많이 하니까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토목은 아니고 도시계획인데 국토계획인데 토목은 박정은 도시공항까지 도시공항이죠. 도시공항 토목 그 하천의 물의 흐름이라든가 그 공학적인 그거는 박창근 교수가 전문이에요. 근데 박창근 교수 잘 모르죠. 근데 박창근 교수보다 잘 모르는데 이제 제가 그걸 하는 것은 먼저 그 정보를 입수해 옛날에 한번 봤던 기억이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도시 설계에서 이제 국가 설계로. 그래서 이제 우리 은행 도시계 국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몸에 배운 게 뭐냐면은 이게 철저하게 따져야 돼요. 안 따지면 나중에 후회하거든. 그렇지. 후회할 걸 하면 안 된다고요. 이문 사회 경제 개통은요. 했다가 안 되면 다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번 저질러도 다시 복구생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여러 다른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래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따지는 습관이 백지 상태에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선입견 없이 보고 이런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박창교수하고 같이 죽이 맞아서 은하반대 교수 모임을 한데 그때 교수들이 앉아 우리가 했는 사발통문 돌린 메일 내용을 보고는 전부 다 분노해가지고 그때 민교 교수들 뿐만 아니고 공과대학에 있는 자연과학에 있는 교수들까지 전부 다 서명을 해가지고 아, 뭐 충북대만 해도 그때 한 80명인가 100명인가 그러니까 전국에서 엄청나게 많았어요. 2500명이 서명을 했어. 2500명 유사일에 처음이야. 2000 단일 사안에 대해서 교수들이 반대 서명을 하고 2500명 서명을 처음 그 당시에 전국의 교수 수가 한 5만 명 되니까 한 5%죠 가까이 서명 5%죠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은하반도 교수 모임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화가 나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죠. 잠이 열정적인 인간이야. 잠이 안 오는 거야. 이게 아이 그 뻔한 걸 갖다가 하려는 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이게 막 강을 망치고 벌써 공사 착공한 거야. 2008년도 돼가지고. 운하 안 한다 켜놓고는 4대강으로 이름 바꿔가지고 이름 바꿔놓고 그것도 4대강 살리기로 이름 바꾸고 사기를 잘 쳤지.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새벽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그때부터 생겼어요. 아침 행간으로 완전 개조되고 꿈속에서 싸우는 거야. 이명박이 졸개더라고. 이명박이 쫄개들이 이명박이 직접 뭐 몇 살을 타버리면 지가 무서워가지고 못 나와. 맞으면 또 나오면 지가 두들 맞으니까. 그렇구나. 쫄개들 보내, 등기분들 보내가지고 싸우는데 1대1로 내가 싸워갖고 막 이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싸우면 그런 막 싸우다 보면은, 와, 야, 너무 마누라가 이제 놀래가지고, 당신 왜 그래, 이거. 싸우다 그때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면도 해치우고 나서 깨고 깨고 그랬구만. 그게 이제 얼마 전에 그 2014년도인가? 지금 민변 민변 회장이 그 정연순 변호사라고 있어요. 지금 그때 민변 회장 되기 전에 시사인에 시사인이가 한겨레 20일에 그 프로랜서 인터뷰를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마지막에 그 이야기 하더라고. 왜 이렇게 열심히 싸우느냐 그랬길래 아니 화가 나면 화를 내는 게 편하냐 화를 참는 게 편하냐 그러니까 그 말이 맞대. 화가 나면 그 화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화를 풀기다 보니까 이게 열심히 싸우고 그래서 민감이 생기고 존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의 투쟁 그걸 지금까지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 10년 됐네 이제요 싸움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분노의 투쟁이 일단 뭐 어떤 점에서는 약간 마무리가 되기도 했고 물론 또 다른 문제로 4대강 되살리기가 정말 계속 큰 일로 다시 다가와 있긴 합니다만 그보다 훨씬 더 또 더 큰, 그러니까 지구상의 생명 일반의 존립 자체가 문제가 되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생명이 단순히 지금까지 그래도 다양성을 많이 해치지 말자. 이런 정도의, 뭐랄까, 시민운동적인 과제로 이렇게 토막토막 분야별로 좀 진행될 수가 있었는데, 이게 핵이, 뭐 특히 발전소가 문제겠지만 발전만이 아니라, 그 여러 특히 뭐 물론 폭탄이면 뭐 말할 것도 없고 핵이 인간에게 주는 해악이 인간의 이 영역을 넘어서 생명 일반 사실 넘어서 존재 일반으로까지 가서 지구상의 존재의 양태들이 전반적으로 파괴되고 소멸될 위기에 이제 이르렀다 하는 것이고 이제 그 거대한 문제에 다시 도전을 해서 이제 4대강이라는 한반도에서의 문제 에 대한 그 파괴 공작에 대한 분노를 넘어서 이제 지구를 살려야 하겠다는 지구의 생명과 존재를 보존해야겠다는 그리고 그것을 파괴하는 것들에 대한 분노를 다시 이제 운동으로 펼치고 계신 거죠. 예. 이게 그 여러 형태로 물론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생명 탈핵 실크로드라는 이름으로 일단 그 프로젝트 이름을 붙였어요. 예. 그래서 요걸 이렇게 붙인 게 어떤 취지였습니까? 예. 이제 그걸 이야기하자면 일단 탈핵
운동을 하게 된 그 흐름부터 조금 짚을 필요가 있는데, 4대 운동을 하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교수들한테 영원한 청춘이라는 이야기를, 이름, 별명을 받았습니다. 어허. 그래가 이제 한데, 어느 날 갑자기 후쿠시마에 탁 터진 거예요. 탁 터진 거 가만히 보니까 이건 4대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게임이 안 되는 이게 완전, 이건 전립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동안 이 핵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체르노빌 터졌을 때만 해도 그때 원전 전문가들이 이건 우연일 뿐이다. 이제 도시계획에서 국토계획으로 국토계획에서 지구촌 생명계획으로 생명보존계획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생명 이야기는 사실 제 전문 아닌데 국토계획 영역 속에 이제 핵발전소라는 것은 국토시설의 일부니까 다른 계획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본문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핵발전소라는 것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지금 독일이 탈핵이 되고 난 다음부터 세계적으로 핵발전소가 안 해도 대안이 있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진 거거든요. 이제는. 사실은 지금은 탈핵이 완수됐다기보단 진행 중이죠. 독일은. 전체적으로 진행 중인데 우리나라는 완고하게 핵 정설 정책으로 가더란 말입니다. 이명박 씨. 그렇죠. 정치하에 붙어가지고 박근혜. 수출까지 하려고 하고 하니까. 이제 이게 근본적 문제다. 이게 앉아 화가 나니까. 이것도 더 화가 난 데다가 공포, 분노 플러스 공포예요. 두 가지 그렇죠. 다 짬뽕이 된 거예요. 더 무기가 큰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11년 터지자마자 여름에 제가 사발 통문을 돌려가지고 독일에 보러 갑시다. 독일은 탈핵선 했는데 어떻게 해서 탈핵 선언 했느냐 보러 갑시다 해가지고 딱 하니까 바로 일주일 만에 20명이 탁 접수가 됐어. 그래가지고 방학하자마자 그냥 20명하고 같이 갔습니다. 거기 내노라한 교수도 다 있어요. 최일 대표도 있고 뭐 저희 조한혜정 무슨 최정 김정우 교수 뭐 저기 조원 교수 윤순진 교수 뭐 해가지고 하여튼 저명 인사들을 하고 가가지고 이제 제가 딱 다 섭외를 했어요. 이제 이원영 선생님 그 사람들보다 더 저명 인사가 되어버리겠네. 뭐 저명 인사, 저명이 아니 그건 투쟁 인사. 투쟁 인사. 그래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독일에 이제 그래서 독일도 그 한 달 만에 섭외해가지고 고위 공무원이 만나지고 정치인이 만나지고 이런 게 없는데 가니까 다 섭외가 다 되는 거야. 반가워. 자기네들도 저 탈핵한 지 얼마 안 됐고 90년대 놀래가지고. 같이 해야잖아, 탈핵은. 지구촌이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독일 같은 나라는 이미 스케줄이 뭐 몇 년, 몇 달 전부터 스케줄이기 때문에 한 달 만에, 한 달 후에 약속을 잡는데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겠죠. 근데 한 달 만에 약속 다 잡아주더라고. 그래가 일사천리로 핵심 인사 다 만나왔어. 그래서 수명이 그때 갔다 와가지고 탈핵 에너지 교수만 만들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요성, 열정, 이런 걸 두루 독일에서 딱 보고 알아차렸다는 거고. 그래서 소중한 대접을. 그래, 이제, 그래가지고, 그, 이제, 운동을 딱 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어떤, 태양광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2014년도부터. 대한에너지. 태양광 혁명. 독일에서는 어렵게 태양광 쪽으로 전환을 했는데, 태양광 법칙 가운데, 태양광 그 법칙 중에 비슷한 PC 그 법칙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무호 법칙 있잖아요. 무호의 법칙이 PC라는 것이 용량이 두 배 늘고, 가격은 두 배 다운, 아, 2분의 1로 다운되고, 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린다, 이런 법칙이 있잖아요. 태양광 학습 곡선이라는 법칙이 있어. 그 뭐냐면, 태양광은 전 세계적인 설비가 두 배 넣을 때마다 22%가 다운이 돼, 값이. 그게 그,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지배한 법칙이에요. 태양광 학습 곡선 법칙이 있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법칙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시설이 두 배로 공급될 때마다 가격이 22% 다운된다. 지금 통계로 정확하게 입증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22%, 매년 22% 떨어지면 5년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반값이 되는 거야. 딱 반값이 되는 거야. 아니, 야, 그러면 그 사실 세계과학계가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렇지. 과학자가 다 알고 다 지금 아는데 왜 그렇게 되냐. 핵이 계속 보존되고 퍼져나가는 거는 결국 거대 자본이 거짓을 부리기 때문이겠지. 그에다가 핵심적인 뭐냐면은 태양광 분산형 에너지 체제예요. 동네마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할 수 동네에서 자립 경제 시스템이 가능한 거예요. 경제 민주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핵발전소, 화력발전소는 중앙에서 생산해가지고 고압선을 통해가지고 공급하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핸들링하는 거야. 에너지 권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 권리를 갖고 계속 누리고자 하는 집단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핵발전소를 옹호하는 거죠.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일종의 권력투쟁입니다, 이게. 그렇죠. 뭐, 결국, 금력과 권력이, 네. 이 거대한, 이 그 거대한 지진의 위치를 놓게 하시는 거지. 뭐, 그 군수산업도 다 마찬가지고 사실 다 그런 거죠. 군수산업보다 이게 더 해악이 되는 게, 이거는 분산형 경제체제로 가면은 농민들이 자립을 할 수 있어요. 에너지를 자기가 자체 생산해가지고, 자기가 쓰고, 에너지 비용 외부로 반출이 안 되면은, 자체적으로 자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에너지 경기라는 게. 근데 지금 같은 중앙집권식,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체제 같으면 그게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전환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이걸 가지고 독일에 있는 헤르만 시어라는 이 저명한 에너지 그 전문가가 뭐냐면,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이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체제 때문에, 이게 탈핵, 지구상의 탈핵이 어렵게 되고 있다. 만약에, 예, 태양광이 중앙집중식 에너지 체제의 에너지원이고, 핵발전소가 분산형 에너지 체제라면은, 그 사람들이 그 에너지원을 바깥이 했을 것이다. 시장을. 헤르만 시어 이거. 요, 근데 이제, 이 핵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게 워낙 생명을 해치는 규모가 크고, 그리고 그거를, 그 해악을 막아내는 데에서도, 이제 국가 단위만으로는 사실은 좀, 다 감당하기 어렵다 하는 게 아마 중요한 이유가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탈핵 프로젝트를 국제화하면서 이제 국제 운동으로 펼치면서 이 이름을 붙인 거죠. 아,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실크로드가? 그래서 탈핵 운동을 한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딱 비전이 보이는 게, 아 이제 정권 바뀌면 탈핵이 되겠구나. 탈핵.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뭐 어떤 질문 많이 받느냐면. 여기에 보면 핵발전소가 수타에 깔려 있는데, 여기에, 이거 풀어줘. 여기에 보시면은, 한반도 여기 있고, 여기 빨간 점이 핵발전소인데, 중국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중국이? 예? 그러니까 이게 위도상으로도 요산하고가 가장 많은 쪽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산업화가 제일 많이 됐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만 탈이가 뭐냐. 일본도 계속 돌리고, 중국도 계속 돌리고, 인도도 계속 돌리려고 하고 있고, 전 세계 450개가 관리가 있다. 오. 전 세계 40개국에, 40개 나라에 450개 관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그러던 찰나에, 마침 제가 학교를 쉬게 되는 사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전묘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참 해직이었구나. 그래가지고 2011년도에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독일에 갔을 적에 독일이 탈의한 것은 종교적인 힘이 보이지 않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독일은 그 카톨릭도 왕성하고 신교도 왕성하고 카톨릭이 좀 더 많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예, 독일이라는 사회는 거의 뒷받침되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바티칸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불자니까, 불교계에서는 왜 적극적으로 이 탈핵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불교는 전반적으로, 사회운동에는 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적극적이지 않아요. 불교는 생명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데. 아, 민감해야만 되는데. 사대왕에 대해서 남들 역할을 했어요. 사대왕에서 수경 스님도 싸우고, 그렇죠. 여러 스님들이 상에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근데 핵 문제가 이제 멀리 떨어진, 있었는데, 후쿠시마 터지고 난 다음에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시는 분도 없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지도를 보니까 제가 그동안 사이 한국에 사찰을 들어갔다가, 한 4, 50군데를 갔다가 2,500km를 3년 동안 걸어 다녔습니다. 스님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한다고. 잘린 김에 많이 걸어 다녔죠. 근데 복귀할 줄 알았는데 또 자른 거예요, 학교에서. 일단 복귀는 됐는데, 또, 재임용 거부해가 또, 그래야 이제, 지난번에 이제 짤리가 밀린 봉급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좀 회복을 한 상태에서. 아, 이제 기력은 약간 회복을 하죠? 기력 회복.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아, 이거, 복귀하려면 또 한 2년 이상 걸리는데, 2년 이상 걸릴 것 같으면 한 번. 하늘이 또 일하라고 주신 휴가 기회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해야지 여기가 달라이라마 만나고. 뭐 이걸로 예, 여기가 이제 보면은 예. 여기가 이제 달라이라마도 계시고 교황도 계시는데 이분들은 그냥 만나지 않으면 안 만나질 것 같아. 아. 이분들 만나려면은 아. 다 모르는 말인데 걸어가면 만나지지 않겠느냐. 아. 내가 한국에서부터 당신 만나러 걸어왔다 이렇게 만나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불자다운. 다 하고 그렇지. 그래서 가면서 또 가는 동안에 또 그날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제가 그걸 아이디어를 왜 생기면 그동안 사찰 다니면서 스님들하고 이야기를 한데 스님들이 자기가 몰랐던 부분을 이야기하는 동안에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겠죠. 저도 스님들하고 이야기하면 제가 깨닫는 게 많아. 그렇죠. 제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중시해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을 많이 배우는 사람에게 알리는 것, 가르치는 네. 일은 네. 그 과정이 반은 제가 배우는 길이다. 맞아요. 배우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스님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개념. 뭐, 자료를 제공하고 정보를 알려준다는 것보다도 스님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자. 나는 종교인 교수지만은 스님들은 종교계에서 민중의 염원을 담아가지고 뭔가 실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하고 좀 교감을 하면서 이런 문제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어쩌고 지금 실크로드 사업을 이제 사실상 시작을 했고 지금 준비 단계에서의 앞 단계 전 단계 그런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죠. 예,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본격 출발이 바로 다음 달 초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준비 활동만 해도 2년 된 거죠? 예, 예. 1년 넘게 했습니다. 1년 넘게. 예, 왜냐면은 구상 제일 처음에 구상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스님한테 예. 제가 가까운 스님한테 이야기한 게 작년 초였으니까 예. 1년 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스님이 생각해서 그 참 좋은 발상이다 스님들이 또 좋은 발상이다 하고 또 주위에 제가 믿는 분들한테 몇 분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이건 세계적인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우리나라 같이 종교 간의 합의 잘 된 나라에서 시작하는 것이 그렇죠. 예, 맞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시작하기 어려운 사실은 겁니다. 세계적으로 드문 경우죠. 예. 한국처럼 여러 종교가 같이 화합해서 잘 공존한다. 이건 참 어렵죠. 근데 이게 이제 결국 일단은 시민운동 형태를 띌 수밖에 없고 권력에 대해서는 압력을 가해야 되는데 그거에서는 가령 달라이라마나 뭐 이 교황이나 뭐 때로는 연사부총장도 한번 좀 이제 건드려 봐야 되겠구만. 예. 이렇게 해서 그 세계의 수장들 에게서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게 하고 이래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일단은 소박한 바람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뭐 거창하게 할 생각 없고 그냥 걸어가서 인사드리고 뭐 인사드리겠다 한 요런 정도 목표를 갖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 그리고 뭐 평화의 그림이나 뭐 이런 여러 작품들을 증정도 하고 뭐 예. 이런 계획도 있다. 예, 그게 이제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나가지고 이거 이왕이면은 선물을 해드리는 개념의 전시회 기부 전시회를 갖자 해가지고 그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지금 그 작품은 몇 개나 보였습니까? 아직은? 지금 이제 기증받은 작품이 전부 한 50점 정도거든요. 기증받은 작품 50점 정도 되니까 이제 이게 그 카탈로그를 만들어가지고 또 하고 일부 가져가면서 또 하기도 하고 그렇게 전달하면서. 아니 근데 그 작품들은 그걸 모두 교황이나 달라이라마에게 선물로 직접 줄 것만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가서 그 칠크로 참여한 사람 소장해도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일단 이 운동의 그 뭐 미천을 마련을 위한 재원이 되기도 하고 뭐 그래야 되겠죠. 그지, 그런 거죠. 네. 그 거기에 이제 많은 예술가들이 동참을 했고 또 지금 동참한 사람들이 여러 분야에 걸쳐져 있죠. 예, 지금 뭐 백인위원회가 만들어져가지고. 아, 백인위원회가. 백인위원회가 만들어져가지고. 각 종교도 있고. 이 종교인들하고 학계 분들, 학계 교육계가 한 절반 되고, 예. 종교계 일반인 한 절반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 한국에서 시작해서 뭐 일본으로 약간 동쪽으로 잠깐 가긴 가지만, 예. 쭉 해서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이게 사실 지금 핵로드인데, 예. 이거를 실크로드로 평화의 길로 이제 바꾸자 하는 생명, 되겠죠. 생명의 길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쭉 일단은 서울이 기점이 돼서 네. 아 초기에는 한 몇 달 되죠. 국내 일단 걷기가 네. 한 달이 되고 예, 그 다음에 바티칸까지 가려면 몇 년이 걸리겠죠. 2년 걸립니다. 2년이 걸리고 네. 그럼 일본에서 한 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인도까지 가고 여기 어디 여기는 이제 이란으로 해서 이란 정도 가면
한 1년 가까이 가겠네요. 여기까지 이제 가면 1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1년. 여기 1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서 여기까지 1년이고. 그러니까 동방세계에 대충 1년이 소요가 예, 되고. 예, 서방에서 또. 저쪽 애들이 말라는 서방세계 쪽으로 가는데, 1년. 거기서 한 1년 걸리고 예, 이러겠네요. 예, 그럼 지금까지 함께 한 사람들 중에, 예. 그 일단 일반인들이 귀에 들을 때, 어? 아, 아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예컨대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일반인들 중에. 가령, 아니, 아니요. 임진택 명창이 함께 한다는 건. 아, 이제 아직 아닙니다. 박원순 시장도 함께 한다는 건. 아니, 아니, 백인위원회는 아니고. 아직 아니고. 백인위원회는 이제 개념이 후원금을 100만 원 내는 분이 이제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아, 이건 뭐 후원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함께 하는 공동체 경비죠. 네. 공동 경비인데. 그걸 이제 하시는 분 종교인들이 이제 많고 네, 네. 종교인들이 많고 일반 교수님들 중에는 뭐 유치화 교수님 뭐 그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저기 김영호, 김용보 교수님 계시고 김용보 교수님. 예. 네. 그다음에 또 재미하신 교수님들 꽤 많이 있고요. 네. 또 민변 환경위원장, 네. 환경위원장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공직자 지내신 분도 있고, 언론인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각 그 종교에서도 이제 몇 각 종교, 골고루 들어왔습니다. 김인국 신부님도 계시고, 네. 정인국 사지단에. 근데 이제 실크로드라고 이름이 붙은 것이, 일단 원칙적으로 서울에서 이 바티칸 공구까지 일단은 걸어서 간다는 거죠. 네, 걸어서 간다는 거죠. 물론 뭐, 바다를 걸어갈 수 없겠지만, 일정한 변이 코스도 예, 있을 것이고, 예, 걷는다는 것인데, 그, 그냥 무작정 뭐 플라카드 들고 걷기만 할 것은 아닐 것이고, 예. 가면서 여러 사업을 또 아마 펼치게 될 텐데, 예, 예, 예. 그 사업은 어떤 거 있습니까? 사업이 이제 일본에 가면은, 피폭자 역사라고 해가지고,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서, 그, 은폭투하 때문에 괴로움을 받은 그 사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명쾌하게 책임 소재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좀 중간하게 네. 그 오바마가 한번 단일감으로 해서 적당히 땜빵을 했죠, 네. 지금. 아니, 근데 네. 이제 시민들이 모인다거나 학자들이 모여서 뭘 이제 세미나나 심포지움을 한다거나 뭐 핵에 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그 지역의 금력이나 권력 기관들에게 뭐 선포 전달한다거나 뭐 이런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그런 게 대충 어떤 것들을. 예, 그게 이제 있어요. 피폭자 역사라는 그 세미나를 할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야마구치 현에, 일본에 가면 야마구치 현에 예.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 그걸 또 반대한 주민들이 있어요. 그 주민들과 함께 아니, 최근에 그렇게 혼나고도 또 건설을 한다니까? 예, 건설하는, 예. 아, 역시 대단한 놈들. 야, 정말 대단하네. 아니, 그렇게 해서, 그럼 거기에 뭐, 가령, 국내 코스에서라도, 3보 1배씩 걷기가 다. 아, 3보 1배는 아닙니다. 저희 원칙은 고행은 하지 않는다. 저희 걷는 건 즐거운 행위거든요. 그렇죠. 예, 즐거움을 누리면서. 그렇지. 생명을 왕성하게 펼쳐가면서. 그렇지, 왕성하게. 3보 1배는 고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뭐, 삼라만상을 모신다는 그런 순간 뜻은 있지만은, 조금, 방향이 조금 다르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그러니까 지금 교묘한 압제, 뭐, 그 용어나 쓰긴 좀 싫어하는데, 이런 바 이제 세계적인 이 지배 구조랄까, 체제를 보통 신자유주의라고들 하는데, 이 신보수의 국내판이 이제 이명박 박근혜 권력이었는데, 이게 정권이 바뀌면 탈핵운동도 강산 살리기 운동도 더 희망적으로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낙관을 표명을 하셨는데, 이제 금년엔 우리는 뭐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는 건 뭐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었으니까 앞으로 펼쳐지기는 더 좋긴 하겠죠. 근데 그 이명박 때도 그렇고 사실 요정 선생은 오늘 우리가 4.1군데 사실은 네. 그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 민주화의 한 봉우리를 이루는 4.1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그러니까 권력에 직접
맞서는 뭐 그런 운동 사실은 좀 적극적으로 하진 않은 편이죠. 저는 공대 교수입니다. 예. 공대 교수이기 때문에 제가 제 전문 분야 안에서 예. 제한테 와닿는 걸 하는 그렇죠. 것이죠. 사실 예. 이것이 생명 탈핵 운동이 좀 넓게 보면 뭐 정치 민주화, 경제 평등, 경제 민주화 이런 운동을 오히려 포용하는 더 큰 운동일 수 있죠. 근데 약간 이제 그것이 그러니까 시민들과의 만남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그럼 가령 일본은 그렇다 치고 그다음으로 쭉쭉 그런데 이 이제 운동의 핵심은 그 종교계에 계신 분들하고의 만남이 방점이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종교 쪽에도 많다. 그 도보 순례는 유엔이 지금까지 핵발전소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시작한 거거든요. 아. 6년이 지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유엔이. 그렇죠. 그다음에 유엔 산하에 있는 IAEA라는 기구도 예. 근본적으로 핵발전소를 증설하고 많이 진짜는 쪽에서 출발한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물론 안전을 강조를 하긴 하지만 목적 자체가 기술이는 목적을 기술이 이게 결합이 된 네. 그러나 그쪽 생산의 이 산업적 주체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국제 기존의 국제 기구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전 세계 450개가 있고 이것이 갖고 있는 위험성도 위험성이지만 여기서 나오는 핵 폐기물이 영구적으로 지구촌에 엄청난 위해가 될 것이라는 이런 부분까지 하면 심각성을 갖다가 제대로 종교계에서 인지를 하고 이때까지 교류가 없었던 종교계들이 이 문제만큼은 손을 잡아가지고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지금 그것을 엮으러 간 겁니다. 구슬이 스마리라도 껴야 보배듯이. 그러니까 이제 서방 불교나 네. 또 뭐 사실 이제 동아시아 불교 일단 범불교니까 네. 네. 불교와 가톨릭이 중심인 기독교 쪽에 이제 그리고 주로 이슬람. 아 이슬람이 그렇죠. 네. 중요하게 얘기는 이슬람이, 네. 이슬람이 중요해요. 이슬람이 결합이 되면은 전 문제 해결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은 불교하고도 좀 거리가 있고 크리스찬 쪽하고도 거리가 있는데 그러나 생명 탈행만큼은 굉장히 그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정치적으로 사실 매우 평화지향적이죠. 이슬람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지금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는 비하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 실크로드를 결심을 하고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이슬람 쪽이었습니다. 아. 실크로드 루트를 보고 다른 나라는 어려움이 없는데 이슬람을 지나갈 적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영문판이 이거 실크로드의 소개서를 영문판을 작년 8월달에 만들었는데 8월달에 만들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간 데가 중앙이슬람 성원이었습니다. 아. 이태원에 있는 예. 이슬람교 한국 이슬람교에서 중앙성원을 찾아가서 내가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어갔어요. 물어가니까 그분들이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 그 다음에 대한 일체 말을 하지 않는 거야. 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막 그래도 꾸준히 접촉을 했죠. 예. 뭐 이러한데 좀 같이 세미나도 좀 참여하시고 하시면 어떠냐 취지를 하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두 번 만나고 두 번째 방문하고 세 번째 방문해가지고 만나니까 제일 높은 자리에 계신 성직자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루트를 보니까 여기 이란을 지나가. 자기네들은 사우디에서 지원을 받아서 만든 성원이기 때문에 파가 다르다는 거야.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돕고 싶은데 도와주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속사정이 있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시나가 순위가 워낙 그러니까. 큰 양대. 양대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자기는 이 일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기네들 소개하는 것보다도 직접 이란 대사관을 방문해서 설명을 하고 하면은 아마 잘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바로 이제 그러고 가을쯤 해가지고 이제 가을 늦게 늦가을에 이제 이란 대사관 방문을 했습니다. 늦가을인가 하여튼 그 이후에 한참 이후에 방문을 해가지고 방문한 두 차례 갔어요. 첫째를 가서 한국인 지원 만나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이제 그 방문 신청을 해가지고 했는데 원래 해가 바뀌고 원래 그 이란 대사관의 담당자를 만났어요. 이란인을 만나가지고 저 이란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괜찮겠느냐. 그리고 또 괜찮다면 나는 그 가다가 이슬람의 지도자들 만나고 싶다. 그게 왜 어려운 주문이냐 하면은 이란 이슬람은 정교일체 사회입니다. 정교 지도자가 그렇죠. 실제 정치인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 그, 저쪽도 조심스럽고, 저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예. 그러다 이제 하니까 여러 가지 사정을 알아보고 조사를 해보고 저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예. 흔쾌히 자기네도 도울 수 있는 걸 다 돕겠다. 그렇게 해, 한 게 불과 이제 올라 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제가 이제, 아, 이 우리 순례는 성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게 된 겁니다. 그 이란이 전체 여정에서 딱 중간 정도에 있네요.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이란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예. 그 이 나라들은 예. 좀 섞여 있어요. 여러가지 종교들이 그, 섞여 그러네요. 있기 때문에. 또 이란이 그 이슬람계에서 미치는 전체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란을 통해서 이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요 3대 이제 종교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역시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는 별로 비중이 높지 아, 않겠습니다 보니까. 같은 크리스찬 거죠. 같은 크리스찬. 그, 근데 네. 이쪽 크리스천이트라는 거는 대체로는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인데 여기는 좀 복잡한 것이 네, 여기에 독일 요 언저리에는 그 프로테스탄트가 좀 왕성합니다. 아, 좀 왕성하고 이쪽은 동방정교가 좀 왕성합니다. 아, 동방정교. 또 여기 일본 그리스 저기 러시아 정교가 좀 있고요. 러시아 카톨릭. 그러니까 그 동방정교회나 가톨릭은 네. 우리가 볼 때는 사실은 거의 같은 건데 네. 지네끼리는 또 다르죠. 아주 다르죠. 네. 다른데 이제 중요한 거는 다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 그렇죠. 예수님을 중시하는 그런 부분. 그런데 이제 신격성 연구에서 같은 성경을 쓰는 네. 사용하는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루트가 이렇게 잡은 요 루트가 짧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루트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결국 걷기를 통하고 시민들과도 만나지만 이제 종교 예. 쪽 사람들을 주로 만나서 예. 생명의 소중함, 예. 그 인류의 그 참전, 참전이라면 조금 이상하네. 아니, 그래도 어쨌건 인류의 생존, 인류의 예. 생존을 위한 평화의식을 고취한다. 이제 평화, 화평, 상생, 이런 정신을 세계적으로 선양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용어를 했습니다. 함부로 쓰기 어려운 것이, 자, 우리가 그, 생명이 소중하고 핵발전소가 위험하다. 이것만 공감하면, 다른 거는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서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정의가 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펼치지 네, 않겠다. 굉장히 그러니까 생명의 소중함, 생명의 다양성을 넘어서 존엄성을 지키는 데까지 간다 하는 것하고, 네, 네. 그리고 이거에서 가장 큰 위험이 핵이다. 핵이다. 요 두 가지에 대한 두 가지의 초점을 네. 맞춘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네. 생명 헌장을 요번에 네. 내일 그렇죠. 국제세미를 통해가지고 만드는 거죠. 일단 초안이 나오는 건가요? 그게 확정되는 거예요? 초안이 나온 거예요. 초안이 나온 서울 안이 나와서 예. 그걸 들고 예. 다니면서 종교인을 만나가지고 서울에서 드래프트를 만들었다. 예, 이거 가지고 이제 완성을 할 거니까 예. 빨간 줄로 예. 첨삭을 해달라. 첨삭을 해주시면 우리가 반영하겠다. 그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럼 그 리비전이, 리바이스 버전이 예. 그럼 이제 1년 뒤에도 한번 나올 수 있고 그렇죠. 또 2년 뒤에 예, 뭐, 계속 버전업이 되는 거예요. 계속 예. 버전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내일 하고 나면은 5월 3일 출발할 적에 서울 시민청을 발표를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내년 2월쯤에 카트만두에서 한번 달라고 합니다. 예. 카트만두 버전업 하는 그때 일단 완성판 아주 목표로 해가지고 하고 나중에 이제 그걸 가지고 그냥 동쪽에서 만들었으니까 로마 교황한테 전달해서 이거 가지고 한번 더 업그레이드 작업을 한번 더 합시다. 또 해가지고 하고 계속 하는 거죠. 그 이제 실크로드긴 한데 일단은 국내 순례가 일단 한 달간 있으니까 네. 그걸 대충 계략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5월 3일 날 4일 5일 6일 7일이 네. 다섯 동안 연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5월 3일은 석가탄신이고 그렇지만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5월 3일 5월 4일은 4일, 샌드위치데이가 그래서 공휴일에 이제 원래부터 네. 그러니까 5월 3일 3, 4, 5, 6, 7 네. 토, 일까지 다섯 네. 동안 연휴니까 어디 뭐 놀러 가지 마시고 여기 이틀 뒤면 선거 날인데 그러니까 그것도 휴일인데 네. 선거 날이니까 선거 날에는 투표를 해야죠. 우리도 네. 선거 날에 하루 쉽니다. 그랬다가 난 안 하고 계속 가시나 가죠. 하 우리는 그, 보통 다섯이나 여섯만 하루 쉬어요. 아, 그럼 그 걱정은 안 해요. 네. 전체가 720일 동안 가는데 전체 기간이 그 중에 걷는 날은 550일, 550일을 걷고, 남은 날은 중간중간에 다 쉬어요. 그러니까 잠깐 토막 이야기인데, 네, 네. 4일, 5일인가 이틀간 전국 어떤 데에서나, 네. 그 사전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 행진하는 사람들 투표 꼭 하라고 다시 한번 그 확인, 다짐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9일 뭐, 그 투표, 예, 예. 9일에 뭐 집에 들려서 투표를 해도 좋지만,
그 도보 행진 중에 다른 데서 가령 천안에 가 있다 뭐 대전에 가 있더라도 거기서 할 수 있어요. 그럼 뭐 저희가 안 해도 제보다 또 할 테니까 알아서 하면 알겠죠. 그럼 이제 국제선으로 그 떠나는 일본으로 떠나는 날. 예, 일본 6월 2일 날 동 그 저기 일본으로 갑니다. 아, 그럼 2일에 떠나서 6월 20 내년 6월 20일인가가 이란에 도착을 하던데. 예. 그때까지 이제 대충 딱 1년간. 1년간. 그 앉아, 5월 말까지, 5월 예. 중순까지 인도의 다람살라에 예. 달라이라마를 친견을 우리가 허락받기 위해서 달라이라마 성하께 앉아 그 만나기 요청드리는 게 한 5월 한 10일경쯤 됩니다. 도착해가지고. 그래서 기다리는데 무작정. 야. 이제 기다렸다가 앉아. 이게 뭐 그분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계실 때가 있고 안 계실 때도 있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간다는 게 알려지긴 하겠지만, 일단 예의상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허락이 될 때, 이제, 친견하고,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진행하는 겁니다. 룸비니도 가네요. 룸비니 가죠. 그, 불교 지역이 일단, 아주, 불교가 중심인 쪽이, 적어도 세 군데는 일단 있네. 예. 물론, 인도도 사실은 불교국은 아니지만. 힌두교 지도자도 만날 겁니다. 예, 힌두를 예. 만나야 되겠죠. 힌두 지도. 그리고 사실 달라이라마는, 이 말하자면 우리가 볼 때 석가에서 발원하는, 발원한, 그 아주 좁은 의미에서의 정통 불교의 계승단 사실은 예. 아닌데, 이제 그 불교의 계승단 지금 없으니까 사실. 그러니까 세계 범 불교의 가장 큰 별이 달라이라마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도 뭐, 그러니까 네팔을 가건 지금 어디를 가도 불교 중심지를 가도 석가의 자국만 있고 살아있는 불교는 없으니까 결국 살아있는 불교의 화신 대표는 역시 달라이라마 예, 성하가 그렇죠. 되겠네요. 예. 아, 이제 실크로드 그걸 원정이라고 해야 할지 이, 탐사라고 해야 할지 놀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놀러 가는 거 그렇죠. 일이라고 하는 건 사실 아주 거룩한 일을 즐거운 마음. 예, 즐거운. 재밌게. 아, 실제로 재밌어요. 예, 왜냐하면 왜 재밌냐면은 예. 이거 여행 중에 최고의 여행 걸어가는 여행이에요. 그렇죠. 다리만 튼튼하면 걷는 여행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천천히 모든 장면을 그렇지. 눈 속에 담으면서 그러니까. 아니, 풀 한 포기도 보고. 어, 그렇지. 흙도 한번 만져보고. 뭐 어설길도 걷고 이렇게 해야 진짜 사람도 만나고 그렇죠. 탈핵 운동에 들어가면요 시비한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 왜 전기는 어떡하냐고. 아, 그럼 내가 뭐를 산지 알아요? 아니 전기 우리나라 핵발전소 전기 몇 프로 되는지 아시냐고. 그럼 뭐 전기 대부분 쓰는 거 아니요? 딱 그런 거야. 에헤이 20, 30%밖에 안 돼요. 20, 30% 기껏해야 잘 나가야 30%고 못 쓰면 요새는 한 20%밖에 안 돼. 그거 알고 가시오. 그럼 제일 많은 게 화력인가요? 화력이 제일 많죠. 화력인데 화력도 석유 떼는 게 가스 떼는 게인데 요새 가스를 많이 떼요. 근데 그 풍력이 그 아주 재밌고 낭만적인 걸로 보이긴 하는데 그게 좀 애로가 많다고 그러네요. 풍력도 자기 동네 자기가 쓰는 수준으로 하면은 네. 에,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자기 좀 소음이 나도 자기 동네 쓰는 거니까 제일 좋은 건 역시 태양이겠죠. 태양광이 최고예요. 근데 풍력은 아니, 이게 모터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 여기가 이게 한계가 수명이 있거든요. 사실 우린 바다 덕분에 저력도 가능하잖아요.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제일 좋은 게 태양광이에요. 역시 태양광은 원료가 공짜인데다가 예. 이 거기에 원료 들어가는 게 실리콘이라기 모래로 만들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그 모래로 실리콘을 만드는데 에너지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한번 만들고 나면은 영구적으로 에너지 공급 받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역시 좋은 조건인 게 정말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은 땅인데 일조 기간도 시간도 길고 훨씬 독일보다 이게 농도도 햇살도 비교적 강력하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실크로드 등정이 곧 시작이 되는데 그 사전 그 준비 행사들을 일종의 마무리한다 할까 정리한다 할까 하는 행사 내일 있죠. 내일 이제 아 세계 생명연대 국제 세미나를 세미나, 하고 예. 내일 마치고 난 다음에 예. 그 백인위원회 발대식을 합니다. 예. 백인위원회 발대식에서 뭘 하냐면은 우리 그 이 실크로드 요거 선수막이 있는데 요걸 갖다가 그 뒷면에 사인을 하는 게 있어요. 아. 요거 보여드릴게요. 아 저거 예. 그건 너무 커서 이 카메라에 안 들어가는데 보여드립니다. 자 이게
지금 이게 이제 갖고 다니는 우리가 자막인데 여기에 뒷면에 내일 모여서 사인을 한다 여기다가 사인을 해. 이건 매직으로 하거든요. 이거 몇 벌 더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몇 벌 더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만들 거예요. 주문해가지고. 여기 안에 일단 우리 백인 위원회 이름 다 쓸 겁니다. 백인 위원 한 장에 백인 위원 다 넣어야 되니까 백인 위원회 이름을 담아가지고 제가 갖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주고 이분들이 후원한 분들입니다. 내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 사진을 찍겠죠. 그분들 사진을 찍으면 백인 위원회의 사진이 찍으면 이 백인 위원회의 이름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끝내주는 겁니다. 이게. 훌륭합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그 사진은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페이스북 한 번 후원위원회, 후원회의 이름만 올리는 게 엄청나게 큰 사업이라는 거. 아, 그러니까 그걸 자꾸 후원이라고 하지 마시고, 함께 하는. 함께 하는 기회 기능까지 가진 동행인들이다. 이렇게 동행인데 맞는 말씀이 있는 게, 그 로마에 이전 후에 부활절에 도착합니다. 부활절에 도착하면 4월 15일, 2019년 부활절이 4월 21일이에요. 4월 21일. 4월 21일. 아, 부활절이야. 부활절, 부활절인데. 1단계 마감이 되는 날이네요. 예. 그때 이제 4월 15일경에 그 로마에 입성할 예정입니다. 5월 15일경 내지 16일에 입성을 해가지고 하루 이틀 쉬고, 그 다음에 곧 4.19가 나오거든요. 4.19. 4.19 59주년이 바로 로마에서 백인 위원회와 함께 그 행사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59년 4.19 때 로마 시내에서 바티칸까지 바티칸 성까지 로마 시내 한가운데서 걸어가가지고 3km 되는데 그 행진하는 거죠. 꽤 여러 킬로죠. 예. 예, 행진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로마 애들이 약간 놀라겠다. 그럼 내일 그 발제하는 주제는 어느 정도 넓어요? 내일 그 발제할 때 이게 발제. 아, 내일 예, 그 오전 그러니까 내일 오후 시간에 생명 헌장을 초안이 지금 나왔는데 예. 드래프트 예. 그걸 가지고 이런 부분 좀 보완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자. 서울 안인답게 서울 안이 지금 발표하는 것답게 좀 모자란 부분 넣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 헌장 검토 말고는 예. 개별 발제 뭐 이런 건 없나요? 아, 없습니다. 헌장도 개별 발제 넣고. 그 이제 내일 죄명한 분이 태국에서 술락시바락 사람 들었는데 아자른 술락시바락 사람 태국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에요. 독재 탄압 발음도 잘 못하겠지만 네. 하여튼 독재 탄압에 맞서서 사회운동을 하면서 불교의 정신을 고양하려고 한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이 한 오셔가지고 불교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 이 지구촌을 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요지에 강연하실 겁니다. 그럼 내일 그 행사의 클라이막스는 일단 그 드래프트를 가지고 이 종합 이런저런 검토를 하고 하는 거기서 1차 정리를 한 것, 네. 그걸 가지고 5월 3일 날 네. 출발지에 발표하는 거예요. 이제 퍼스트 에디션을 일단 완성했다. 네. 그것이 대단원의 네. 막을 내리는 네.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앉아 그걸 원 스텝 끝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걸 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술래한테 네. 그걸 딱 들고 가가지고 네. 그걸 이제 야무지게 인쇄를 딱 해가지고 우리가 서울에서 이제 만들었는데 완성된 게 아니고 이게 드래프트다. 여기서 와서 좀 이렇게 의견을 여기다 메모를 해서 주시라. 그러고 그러면 이제 국내의 이 행진이 한 달 네. 동안일 텐데 네. 지금 대충 보자 이게 어떻게 되더라? 예, 네,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국내 일정이 아니 여기 있네요. 아, 여기 있어요, 여기.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앉아. 아, 요거는 이제, 아주 중요한 옛날 거 최근 게 있는데, 최근 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최근 게 이제, 요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니, 요거. 요거 가지고 하시는 요걸 예. 문제 묻는 예. 게, 요렇게 해서, 이제, 발대식도 할 것이고, 네. 예. 그때에는, 아, 그때는 박원순 시장은, 예, 방송 이제 조희현 교육감 내일은 조희현 저희 교육감이 와서 저기 그 축사를 말씀하시고 예. 5월 3일 하루 종일을 같이 걸을 거예요. 예. 첫날 하루 방송 시장보다 5월 3일을 걷겠다고 했는데 시간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대학생들이 풍물패들이 같이 따라가면서 흥겹게 할 겁니다. 아, 그럼 거기 일반 시민들이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죠. 참여하는 길이 그럼 대충 코스를 어느 아웃라인으로라도 약간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여기 보시면은 여기 책에도 있지만 첫날 이제 이 여기 조계사에서 조계사 들리기 전이네. 가문 이순신 동상에 10시에 모입니다. 가문, 가문 이순신 동상에 10시에 모여가지고, 10시에 모여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서 간단히 기자회견을 하고, 또 대학생들이 공연을 하고 난 다음에, 조계사로 해서. 아, 그럼 여기서 시작을 해서, 길놀이 비슷하게 해가지고, 조계사 가서, 조계사 거기서 간단히 공연하고, 공연하고, 스님들, 부처님 오신다는 게 좀 복잡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출발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그래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이웃에 있는 천도교 중앙총부를 들러서, 함께 뜻을 하고, 인사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불교, 천주교. 천주교, 천도교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명동 쪽으로 가면 향림교회에서, 개신교회, 향림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아, 아니, 그러니까, 조계사에서 그 인사동 쪽에 있는 천도교 쪽을 먼저 간다는 거죠. 천도교를 두 번째 가고, 그다음에 세 번째 개신교, 향림교회 가고, 그다음에 가면 명동성당에 가고, 명동성당에서 이제 시청까지 가서 시청에서 생명 현장을 발표를 하고. 아, 그러면 이제 원불교나 다른 건 일단 원불교도 갑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성공회가 있어요. 성공회가 있죠. 좀 다르지만 거기도 들렀다가. 이왕 뭐. 들렀다가 쭉 가서, 저기 원불교 서울교당이 있어요. 원불교 서울교당 가서 용산에 있습니다. 용산에 삼각지 지나가지고. 용산 서울교당 가서 그것도 인사를 하고, 가서 이태원으로 가서 이슬람 한국 교황성원에 가서 또 인사를 하고. 와, 그걸 하루 종일 다 그, 다 돌 수 있습니다. 걸어서 전체 13km 정도니까. 13km면 한 6시간은 걸리겠네요? 아니요. 빨리 걸으면은 3시간이면 충분히 다 걷거든요. 아니, 거기 가서 뭐. 그러니까 3시간 걷는데, 뭐 정도 하고. 넘는 시간이, 그렇지, 한 6시간 이상 걸리죠. 그러겠네요. 중간에 밥 먹고 한 7시간 잡아야 될 겁니다. 한 7시간 걸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거 서울이 일단 한 바퀴 돌고. 그다음부터는 내일 앉아 도시로 어디를 갑니까? 내일 앉아 저 성남. 성남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성남 시청까지 갑니다. 성남 시청에서 수원 시청, 그다음 수원 시청에서 오산 시청, 오산 시청에서 이제 그다음에 평택 역으로 갑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를 뭐 이 자리에서 일목요연하게 다 기억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인데, 예, 거기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카페, 홍보를 하게 됩니까? 카페가 다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있고. 그러니까 카페 내지 홈페이지 이름이 뭐더라? 생명 탈핵 실크로드. 아, 생명 탈핵 실크로드. 생명 탈핵 실크로드라는 다음 카페가 있습니다. 다음 카페에 가서 생명 탈핵 실크로드라는 카페 사이트를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소개해 드릴게요. 나도 한 두 번 들어갔는데. 여기 있습니다. 생명 탈핵 실크로드. 다음 카페에 생명 탈핵 실크로드라고 있습니다. 그 여기에 실려 있는 자료들이 또 일반 다 모두 볼 수 있도록 돼요. 모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인들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재밌고 또 엄숙하게 그 일깨움을 주는 글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걸 어떤 것들이 들어 있어요? 이제 베트남에 가면은 베트남에 두 가지 일을 할 겁니다. 하나는 베트남이 최근에 핵발전소 도입을 백지화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베트남 국회에서 공식 결정을 했어요. 선진적이네. 선진적인데 이제 그쪽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한 가지는 표면에 드러내지 않는 안전상의 문제고, 또 한 가지는 경제적인 문제. 그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핵발전소 지으려면 그 정도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후쿠시마 같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후진성이 미래를 위해서는 더 밝은 조건이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경위를 저희가 설명을 듣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저희가 이제 베트남에 가서 갑자기 사찰을 들려서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위령을 하는 위생된 영혼들을 갖다 위령을 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면서 이제 다 순례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런 일들이 사실 지금 꽤 여러 군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부당하게 학살당하고 피해를 받았던 이제 전 역사적인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그 화평하고 진실을 밝히고 화해하고 뭐 서로 이제
상생 앞으로의 미래를 도모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 그리고 가령 뭐 난병 학살 같은 거나 그런 거에 준하는 우리가 사실 피학살된 게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동학에서부터. 가령 저기 1923년에는 관동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또 그 베트남에서의 한국군들의 이 만행에 대한 그 참회와 그 위령, 또 그래서 결국 화해를 도모하는 그런 시민운동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 쪽이 함께 좀 어울리고 좀 더 이 교류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출발하면서 뭐 그것까지 다 해나갈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만남의 자리들을 기회들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게 일단은 지금 현재 그려져 있는 이걸로 보면 대충 2년 정도면 일단 바티칸에서 마무리 행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는 학교 복귀해야죠. 아, 그렇지. 이제 아니, 적용 테마 하늘이 준 방학기가 하는 거 2년으로 일단 끝이네. 예. 그러면 이 실크로드 일로 해서 이제 세계 대충 그래도 적어도 수십 군데는, 예. 이제 이 거점이 생기겠네요. 글쎄, 생길지 안 될지 두고 봐요. 아직은 모른다 이거죠. 그럼 그거에 대한 뒤처리, 또 확산, 계승, 뭐 이런 사업들도 앞으로 계속 주어질 가능성이 꽤 있겠네요. 서로 역할 분담이 된다고 봅니다. 제같이 이렇게 처음 한 일에 능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리를 잘하는 사람도 있지. 해놓고 정리하고 이렇게 키워나가는 걸 잘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지. 그런 사람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네. 나타나겠죠. 네, 나타날 겁니다. 근데 그래도 지금 정열에 넘치고 눈물과 분노로 해서 이 확산하는 운동을 하는 그런 기질의 이원영으로서는 이게 학교 복귀하면 물론 거기서 일이 또 학생들과 만나고 또 뭐 이 연구 페이퍼도 내야 하고 하는 여러 일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열정이 솟아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을 텐데 뭔가 일이 우리 사회가 또 이원영을 가만 내버려 두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 계획에 열심히 있는 사람을 이 국가 계획으로 밀어넣어버리고 그걸 다시 세계 기획으로 세계 평화 계획으로 지금 밀어놓았는데 또 그런 일이 아마 한 번쯤 더 오지 않을까요? 글쎄,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그때 봐야지. 학교 복귀해가지고 일단 밀린 봉급 받고 좀 그렇지, 이렇게 뭐, 정상적인 생활을 좀 해야 되겠죠. 그 아무래도 정인팀 뭐, 정인팀도 사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네. 이제 2년을 갔다 오면 2019년에 갔다 제가 2022년 2학기까지 근무합니다. 그럼 3년밖에 안 남았네요. 3년밖에 안 남았네요. 예. 그 학교는 좋아하겠습니다. 아니죠. 학교도 귀찮게 하던 교수가 수원대학교 사학비 좀 유명한데 예. 정권이 바뀌고 하면은 사학비를 바로 잡히고 수원대학교 공영형 사립으로 그럼 저기 인천에 있는 그 학교 그런 대학처럼 바뀌어야죠. 그러면 그건 아주 좋은 일을 한 거네. 그게 한 40년 됐거든요. 수원대의 예. 그 재단비라는 예. 게. 그래서 그 사이에 이원영 선생 이전에도 3명씩, 4명씩 잘렸다가 복귀하고 뭐 이런 일도 있고 이랬죠. 이제 그 일이 수원대에서는 더 이상 정말 되지 않을 거다라는 희망을 이제 가져도 좋겠습니다.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정권이 바뀌면 가능합니다. 이제 반공립, 그러니까 시민대학? 뭐 이 비슷하게. 시민들이 참여하고. 네. 그런. 그러니까 적어도 이 퍼블리시티, 공공성이 강한 대학으로 네. 사설 시설이 아닌 걸로 이제 변모한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미국이 그랬거든요. 예. 자본주의가 발달한 미국도 사립대학만큼은 다 공용형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사실 일본도 예. 그렇다고 예.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소유권이 강한 건 굉장히 기형적인 거죠. 아, 지금 여기만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다른 건 다 발달했는데 학교, 대학교만은 이상하게 기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사립형을, 그러니까 사유재산이라는 성격을 계속부터 강하게 해줘 왔어요, 지금까지. 박근혜 시대까지는 그래 왔는데, 이제 이것도 뭐, 금년 예. 이후 좀 달라지겠죠. 달라질 겁니다. 사실 대학이라는 거는 이게 공공재 중에도 대표적인 공공재인데, 이 학문과 예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사실 지금 대학 시설로 보면 수요 인구의 지금 한 2배 정도까지 이제 돼버렸거든요. 이제 이게 또 다른 문화, 학문, 과학 시설로 바뀌어야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문화강국으로 가는 중요한 자원이 생기기도 하는 건데 지금까지로 보면 교육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원 재단 설립자에게 이 재산을 돌려줘버리는 그런 쪽의 정리를 주로 지금 교육부는 찾고 있어요. 그걸 이제 막아내야 하는 거고 앞으로 할 일은 참 촛불의 개성 작업은 참 많아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거고 지금 그걸 우리가 교육부 장국 관료들이 그 마음껏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그 학교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사실은 그게 사실 이거 뭐 그저 몇십억 정도 대학별로 보면 뭐 10억 몇십억 정도의 그 지원이라는 그 돈에 눈이 멀어갖고 그걸 자꾸 땡겨갔어요. 순종하고 얌전하게 자기 검열하고 지키고 통제되고 이래왔죠. 그걸 과감하게 정말 뿌리치고 자력으로 성장하겠다라는 결단만 하면 대학이 교육부에 대해서 자신있게 주체적으로 말하자면 공세적으로까지 나갈 수가 있긴 있죠. 이제 앞으로 그런 운동이 펼쳐지겠죠. 근데 약간 실크로드 마감 이후에도 어떤 식으로인가 그 분노와 열정이 사그러들 만큼 이 세상이 고요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제기구를 만들 적에 그냥 네. 쉽게 만들어지진 않을 거예요. 네. 국제기구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네. 한데 이제 좀 더 많은 팀이 구축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좀 더 많은 인재들 그 이쪽에 관심을 갖고 네. 국제기구 만드는데 결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인위원회라고 하는 총괄적인 뭐 말할까 빌딩 파더스 정도인데 이거는 좀 더 구체적인 이 사업을 좀 맡아서 진척을 시키는 그런 코미티나 카운슬 형태의 이제 참여자들이 좀 더 나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충분히 그간 이제 그걸 실행할 수 아이디어는 있으니까 네.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그 아이디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슬람을 거치면서 이슬람 쪽에서 합의가 되면은 실행할 수 있는 뭔가 나오지, 가셔야 되는 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 1년 정도 있으면 좀 더 구체화된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도 이제 그곳에 대응되게 국내 인력에서도 그런 전문성, 실행 능력, 이런 게 어우러진 어떤 주체, 단위, 불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미래 비전을 실행하는 일이고. 그렇죠. 다음 단계에 대한 그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 대한 전략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가지면 거기에 어느 정도 힘을 부여하기 실어주게 됩니다. 그 힘이 실리면은 그 일을 진행하는데 상당히 가속도 붙게 되죠. 그럼 이제 가령 연령 세대로 봤을 때에도 한 30, 40대의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겁니다. 충분히 돼야 되겠네요. 예. 이제 이게 종교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여기 합의만 든다면은 일할 인력이 많이 있으니까 그건 충분히 뭐 강한 시스템이 구축이 될 거예요. 앞으로도 일단은 이 무게에서 반 정도는 범은 종교계가 네. 맞도록 한다 대충 그런 네, 거죠. 네. 앞으로 그것이 이제 시민 일반 말하자면 아마추어리즘 네. 그런 쪽으로 등목이가 실릴 그런 가능성도 있나요? 종교계만 가지고 안 되고. 아, 이게 물론 이제 반말이라고. 네. 왜냐면은, 재정적인 지원과 정신적인 후원, 이것은 종교계가 하되, 그 실무적인 것을 맡아가는 시민사회가 결합을 해줘야 됩니다. 아, 그리고 실제로 이 운동이 정신으로 공유가 되고, 생활 속에 녹아들어서 이 세계적으로 실현이 되려면, 그건 종교계보다는 시민 일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냥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시민이라는 것이 이제 시민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죠. 이제 그한데 그냥 일반인이다 이런 뜻이죠. 일반인 되게 이제 종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구심점을 가질 필요가 있죠. 구심점을. 그렇죠. 구심점이 종교계가 힘을 모을 수 있을 때까지 뜻을 내리는 데까지는 우리가 꾸준히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뜻을 내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또 여러 가지 그 결합하고 협력하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원영 선생은 불자신데 네. 그럼 여기 불교 쪽에서는 혹시 뭐 조계종 본사라든지 해서 이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임무로 받아서
일을 하고자 하는 뭐 그런 모임 같은 건 없어요. 모임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단체도 있고 또 스님 개별적으로 아니 그 기구 같은 거 무슨 카운슬이나 이런 거 이제 불교 생명윤리협회가 있었어요. 아. 지금도 있고 한데 그게 활성화되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기구라는 것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활성화돼 갖고 일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의미했는데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어떤 단체든 간에 이름은 있는데 일은 하지 않고 그런 건 그, 그런 경향이 많아요. 네. 그러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네. 그 일을 하지 않는 기구는 그거는 사실 좀 죽은 조직이죠. 예. 그래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구가 있다는 것 등보다 어떤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느냐에 봤을 때 그렇게 뭐 높이 평가할 만한 수준 아니고 하여튼 그냥 그 잠재되어 있다. 그러한 에너지들이 여기저기 잠재되어 있는데 하여튼 계기를 만나면 기다리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결국 이원정 선생의 이 일이 한국 사회의 미래, 한국 사의 내일 이제 그 중요한 한 바탕이 되겠습니다. 지금 적게 보면 뭐 평양 쪽에 주로 무기화되는 핵 문제를 가지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남한에서 막 떠들고 있는데 사실 남한에서도 거의 못지않은 핵 문제가 지금 있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남쪽에게 더 심각하다고 할 수도 있죠. 예. 우리 삶에 직접 와닿으니까 나날이 삶이 피폐화되고 실제로 생명이 손상되고 동네가 황폐화되고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데 이 발 그러니까 공업 쪽 뭐 공업용만이 아니라 사실 과학적 용도로 쓰이는 핵도 엄밀하게 말하면 핵이 사실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죠. 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포괄해서 사실은 탈핵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것까지 뭐 현 이 운동이 다 감당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현재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건 핵 문제 중에 핵발전소. 발전 핵이죠. 왜냐하면 핵무기는 우리가 인위적인 노력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핵무기 핵전쟁이 터진 건 인간의 어리석음을 탓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뭐 핵발전소는 총괄적인 자살임이죠. 그거는. 핵발전소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지진 나면 대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샤워가 안 난다 할지라도 여기서 나는 핵폐기물을 그렇죠. 핵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이론적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가 두 가지가 결정적인데 저는 후자가 더 무섭다고 보는 것이 그렇죠. 그 이 양심을 파는 후손들한테 그렇지. 후손들한테 후손의 미래를 우리 훔쳐서가 지금 쓰고 있는 건 똑같은 그런 거예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우리 손자들 상대로 지금 싸우는 거 똑같지 않아요? 사실 우리 후세들을 기형아로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태어나진 후손들을 상대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전쟁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죠. 그 양심 파괴행위거든요. 그렇죠. 난 그 부분이 너무나 심각해.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너무 괴롭기 대해서. 때문에 네. 이떠나는 겁니다. 종교인들한테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는 양심을 쏘이고 있지 않냐. 양심 파괴적인 이 시설이 버젓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렇지. 네? 이 문제만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네. 모든 종교는 다르지만은, 우리가 생명, 종교라는 게 결국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고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그렇죠. 모든 종교의 네. 공통적이죠. 공통적, 이 공통부만큼은 힘을 합치자. 유엔한테 맡길 수가 없다. 그렇죠. 유엔한테 맡겨놓으면 되는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우리가 힘을 합칠 수밖에 없냐. 이 문제를 해결하자. 전 세계 450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할 것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계획 모리알처럼 돼갖고는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이 실크로드의 중요한,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지금 이 450개가 이 그림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까? 지금? 다 들어있진 않아요. 이게, 여기는 여기까지만 들어있는 거예요. 예. 미국에 많아요. 아, 미국에 그, 저쪽이. 마켓이 많아요. 지금 여기서. 쪽도 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네, 저쪽에도 있고, 네, 저기도 있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럼 현재 여기 가고 있는, 물론 거기를 다 하나하나 들릴 수는 없지만, 이 지역의 분포로 봤을 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는, 요게 450개 중에 그럼 한 300개 정도 됩니까? 아니, 3분의 1이나 3분의 2, 한 절반 정도 될 겁니다. 절반 정도요. 네. 그럼 저쪽 아메리카 쪽도 많다는 많죠, 이야기네요. 많죠. 한 100개 됩니다. 와, 그러니까 아메리카는 역시 악의 창고로구만. 그러니까 아메리카와 러시아의 북부 그쪽이 많다는 이야기네요. 이야, 그럼 결국 이 운동이 그래도 물론 인류를 절멸 타괴시키는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한 가지를
이제 완화시키는 데는 분명히 기여하겠습니다. 예.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는데. 일단 일은 낙관으로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예, 낙관적인 걸로 가는데, 예. 그, 이게 이제, 그, 지금, 이 방법 외에는 다른 거는, 다른 방법 별로 없지 않느냐. 종교기관 화합이 안 되잖아요. 지금 종교기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판인데. 그렇지. 화합하려면 누군가가 시혜를 깨준 사람이 있어요. 사실 전쟁하고요. 인류의 대량 생명 손상에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은 종교입니다. 종교로 인한 전쟁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그래서 이슬람을 설득을 해서 다른 거는 막 핵발전소 문제만큼은 동의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사실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요. 네. 생명을 파괴한 전쟁을 일으키는 주된 원천은 어디냐?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슬람이 그렇게 보면 이제 개신교 신자들의 반발을. 예. 근데 개신교 신자들 중에서 순수하게 그 뭐 신앙하시는 분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고. 금방 일단은 그게 이게 군대에서건 정치적으로건 권력을, 결정권을 쥔 사람들이 일으킨 것이 그게 이제 학살 범죄이고 뭐 일반 신도가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걸 이제 2년을 지속을 하면 일단은 이원영 선생은 학교로 돌아가고 전공의 연구업적도 더 쌓고 학생들 키우는 일도 이제 좀 더 축적을 해서 이제 적어도 몇천 명은 더 키워내겠네요. 그럼 3년이니까 그렇게까지 안 될 수도 있겠다. 한 학년에 한 학과에 40명이니까 이 학생들하고 그 뭐 전공 학생들만이 학생인 건 아니니까. 그러면 3년이 지나면 네. 그 뒤에도 물론 가만히 앉아 있을 사람은 아니니까. 그 뒤에는 아직 계획이 없어요. 이제 핵발 이거 규구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 강의를 하면서도 그렇죠.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기구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원영 선생한테는 이것이 본인이 뿌려놓은 과제들 때문에 네. 그 과업들의 이 증폭 완성을 위해서 네. 일이 계속 주어질 겁니다. 아, 그때 가서 그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때 가서 생각하면 돼. 그 이외에 지금 다른 일은 별도 계획은 없다. 그렇지.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 아, 그리고 결과를 보고하는 가령 보고서 형식의 책이라든지 뭐 시민운동을 위한 제안이라든지 지금 현재 미디어 오늘에서 이걸 연재를 하자 그렇게 하고 그런 정도는 해야죠. 연재하면 자동적으로 나중에 책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 가면서 보고 느낀 걸 다 연재를 하자. 사실 나도 그런 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할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그 정도면 일단은 충분히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는 그게 적어도 몇 년은 아무래도 계속 해야 될 거 아닌가요? 미대 오늘이 할 걸 어느 정도까지 잡았는지 모르지만 다른 배경으로 말은 해놨는데 몇 년 계속 합니다. 뭐 하여튼 어떻게 될지 모르지 두고 봐야지 그것도 이제 구두상으로만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럼 그거는 갔다 와서 계속 한다 이거죠? 아니 걸어가면서 계속 이제 하는 거 걸어가면서 계속 하고 갔다 와서는 안 하고 뭐 갔다 와서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걸어가면서 일단 이제 하는 거 일단은 그럼 걸어가면서도 놀지만은 못하겠네요. 아니 근데 일을 계속 해놔야 그럼 그 팀이 계속 따라간다 이거죠? 아니 제가 글 써가지고 보내주죠. 아, 보내주고 네. 촬영팀 따라가는 쪽은 하나도 없고 이게 이제 전체 걸어가는데 나라별로는 다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갈 사람들이. 아 그럼 본인의 행정을 기록하는 건 본인의 핸드폰? 제가 기록하면 되지. 그러니까 제가 제일 기록한 게 아니니까. 예. 요새 화소가 뭐 풍부하니까 그냥 셀프 카메라 아니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핸드폰 그러니까 찍고. 핸드폰으로 주로 찍어서 보고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래도 이게 기본 취지나 목표가 결국은 세계 시민의 일상의 삶에서 핵이 더 이상 침투하지 못하도록 한다 하는 것인데 네. 그럼 이 과정에서도 출발점에서부터 물론 지금까지 열심히 그렇게 해왔지만 가능한 만큼의 최대한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진 않더라도 시민 일반의 참여와 관심과 후원 이 정도는 계속 요청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요청을 이제 하면 좋은데 제가 우리가 일을 제가 지금 가장 집중하고 있는 건 이 코스가 만만한 코스 아니에요 전체가. 그러겠지.
모든 것을 걸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디 집중했나, 550일 동안 걷게 됐는데, 720일 중에 하루하루의 지도를 다 만들었어요. 그, 걷는 동안에 뭐, 물에 빠지고, 진흙탕에 빠지고. 그런 거 없어요. 밤에 굴러떨어지고 이런 거 없어요. 아, 다 길이 잘 나있어요. 그럼 부처님 안 불러도 되는데. 그럼요. 구글 지도에, 네. 구글 지도에 지도 잘 나와있어요. 요새 구글이 워낙 뭐, 현장이 네. 상세하게 나와있기는 합니다. 이란이 조금 거기 사막을 일부 통과한 데 있어요. 근데 이란에서는 이란 대사관에서 사람을 붙여주겠대요. 아, 그 사람을 붙이고 안내도 해주고 사진 역시 붙이고. 이슬람 쪽이 사실 참 적극적입니다. 그럼 먹는 거 어떻게 해결해요? 먹는 거 뭐 그 동네에서 먹으면 되지 뭐. 아, 동네에서? 그 동네에서 바로 항상 신선한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황무지나 사막을 통과할 때도 있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저기 쌀이나 뭐 이런 걸 갖고 와서 지방이나 갖고 와서 먹으면 돼요. 아, 그럼 현지 음식으로 서로 다 해결한다? 그리고 그 동네 맛있는 그 향토 음식을 다 먹는 거 아니에요? 그게 좋죠, 언제나. 그럼 결국 세계적 건강성은 이제 거기서 획득해서 먹겠네. 재밌는 거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 가다가 막 뭐 음식만 사진을 잘 찍어서 그렇지, 품칭만 한 거야. 그거만 해도 된다고. 그래.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어디에서 뭘 먹어서 맛있었더라. 사진 딱 찍어가지고 있다고. 그것만 해도 대단한 재밌는 책이 난다. 오, 그럼 핸드폰은 하나 좀 새로 개비했습니다. 더 가져가야 되겠어요. 이게 지금 그게 아무도 언제 건지 아닙니까? 이게 그 박근혜 탄핵 당하던 날 탄핵폰. 박근혜 탄핵당하는 탄핵폰 있잖아요. 그때 나온, 예. 그럼 이건 수백 기가 막 그냥 저장도 되고 이런 건가요? 뭐, 60만 끼우면 되니까.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아무래도 이게 저장고가 돼야 되니까. 예? 보고문 창고가 돼야 되니까. 아, 저작권은 제가 가져야죠. 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예. 저장이 되어 있어야 저장, 예. 저장은 다 되게 해가지고 바로 보고하면 되니까. 그럼 이제 조금 설레기도 하겠네요. 이제 내일 이후에 떠나야 되니까. 떠나서 2년간 새롭게 만날 사람, 새롭게 만날 음식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예, 재밌죠. 나 같은 거 가슴이 막 설레겠는데 설레죠. 나는 걷질 못해서 따라가지 못한 게 조금 한스럽고 더보 여행이 좋은 게 뭐냐면은 자고 나면 새로운 세상을 만나잖아. 그렇죠. 2년 동안 같은 게 한 번도 없어. 그렇죠. 같은 게 반복된 게 없어. 2년 동안 매일매일 새로운 저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나도 나이를 갖다가 더블로 먹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압축적인 삶을 사는 거고 결국 80년 살아도 200년 사는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나도 순수 여행 기간만 한 6개월 정도는 내가 바깥에 있었는데 그냥 걸어가고 나는 혼자만 댕깁니다. 여행을 둘 이상 댕기는 건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것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급하게 설치지 않고 천천히 그냥 걸어가면서 그냥 동네 사람들 만나는 거. 명성고적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시장판 가서 그 동네 사람과 만나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동네 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그 뭐 값으로 먹는 허접한 싸구려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술을 마신다. 그 재미로 여행을 합니다. 나는 뭐 이 탈핵 평화 같은 거룩한 피치를 달진 않고 근데 거기 그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인류 평화, 생명 보존에 거룩한 사명에 평화는 아니에요. 평화 자꾸 저 평화 하신데 저는 평화까지 모르고 생명, 생명 탈핵, 네. 평화는요 이슬람 쪽 사람들하고 평화를 얘기하면 평화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화라는 이야기 어디가서 함부로 하면 네, 아, 알았습니다. 네. 알았어. 하여튼 평화만 함부로 얘기하면 생명과 탈핵만, 생명 존중과 탈핵, 안전 이것만 딱 가지고. 종교적으로 보면 뭐, 불교에 못지않게 이슬람 사실은 평화지향적입니다. 평화적인데 그 이제 평화라는 것은 질서를 의미하는 건 부분도 꽤 있거든요. 그렇죠. 예. 아니, 생명 북돋우기가 기본적으로 평화입니다. 아니 근데 평화라는 이야기는 각양각색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제가 그것까지 나갈 수 없어요. 네, 한 발은 좋고 평화 평자로 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반핵 평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딱 난 평화운동 안 한다. 그렇지, 그거는 반핵 평화해버리면 정치 영역으로 반핵 가버리지. 평화운동 나는 할 수 없다. 난 평화에 대한 개념이 정비 안 되는데 무슨 평화냐, 무엇이 평화냐 도대체.
싸우는 것이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싸우는 것이 무력 싸움이 아니고, 사람들과의 실전도 싸움이고, 갈등인데, 갈등이 불행하다고 볼 수 없다. 갈등을 통해서 보다 좀 더 나은 이 삶과 세상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평화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정을 하는 것이 지금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의 일부 중에 있다. 그렇죠. 그 굉장히 그게 잘못된 게 위험한 거니까, 평화를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 예. 알았습니다. 예. 그 평화를 함부로 이야기해. 하여튼 예. 생명 타령에 거룩한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만끽하게 되니까 이제 지금 가슴 부푼 출발선에 와 있다. 무슨 가슴 부푼 거 아니야? 돈이는 뭐 일상이니까 나라면 가슴 부풀 것이다. 예. 뭐 그런 정도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일이 보다 더 확산돼서 더욱더 이 성과를 낳기를 기대하죠. 예. 감사합니다. 예. 금방 지금 마무리해버려. 그럼 감사합니다. 지금 끝냅시다. 끝나고.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 멘트는 한마디 하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자, 이 일이, 특징은, 제가 걸어간다는 것보다도, 걸어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요. 이걸 시스템을 다 만들어놓고 만들면서 가기 때문에, 제가 가다가 물리적인 어떤 상황에서 못 갈 경우에는 다른 사람 대신 가면 되는 겁니다. 그걸 제가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제 역할이거든요. 제가 그걸 거의 다 만들어 놨어요. 제가 못 가도 다른 사람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게 진짜, 그렇죠. 실크로드지. 안 그러면. 그럼 멈추자. 실크로드라는 것이 누가 뚫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안 가면 안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다른 사람 또 간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죠. 실크로드예요. 그냥 멈추지 않아요? 멈추지 않고 가는 거. 그게. 끊임없이. 가는 거네요. 생명이 움직여서 왔다 갔다 해야 그게 왔다 갔다 하고. 그게 길이지. 결국에는 그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핵발전소를 다 안전하게 폐기하는 쪽으로, 시간이 걸려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운이 좋아서 이제 그 첫 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제가 행운 아니에요. 그리고 한 5, 60년 지나면 450개의 정부가 적어도 폐기하겠다 하는 선언을 할 정도까지. 그거는 너무 저기 소극적인 비전이고요. 그럼 저는 10년 안에. 10년 안에? 10년에 끝장내야 된다고 봅니다. 뭐든 시작이가 10년이면은 다 해야, 할 수 있어요. 10년에 끝장내야 됩니다. 그럼 진짜 가슴 부푼 일을 시작하는 거구만, 뭐. 10년 안에 해가지고 해야지, 집중해가지고 해야지, 뭐. 아니, 그래서, 이왕 했으니까 마지막 멘트를 다시 좀 더 또렷하게 하시죠. 예, 그렇게 하시죠. 아, 이제 다, 예, 다 끝났죠. 아, 감사드리겠습니다. 예.